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단!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보시나요? 성능? 가격? 아니면 갬성? 자, 눈치 빠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뭐 RGB 감성에 살찌라 제품을 볼 때 감성에 먼저 꽂히는 편입니다. 아, 뭐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디자인이 좀 구리거나 또 감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은 눈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요즘은 여러 제조사에서 이왕이면 좀 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제품, 뭔가 임팩트 있는 디자인과 이 감성을 제품에 때려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디자인과 이 감성이 앞서더라도 성능이 또 구리면 그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디자인과 감성 그리고 이 성능을 함께 갖춘 녀석입니다. 바로 컬러풀 아이겜 RTX 슈퍼 불칸 시리즈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그래픽 카드 한 장이 아니에요. 자, 바로 RTX 2060 슈퍼 불칸, RTX 2070 슈퍼 불칸, RTX 2080 슈퍼 불칸, 요 세 모델 모두 보여드립니다. 구단! 제가 70 슈퍼 불칸의 언박싱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패키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이 그래픽 카드의 패키징과는 상당히 달라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패키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모델 모두 동일한 패키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공구 있죠, 공구. 요 공구는 왜 함께 넣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 공구값이 한 2-3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자,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세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뭐 80이라고 해서 더 화려하고 뭐 60이라고 해서 덜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없고 동일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을 살펴보면요, 야, 디자인에 엄청나게 힘을 썼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펜이 이렇게 3펜 방식인데 현재 대부분의 이 슈퍼 모델이 2펜 방식인 것과 달리 이 녀석들은 3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3개. 그 펜에 이렇게 보면 뭐 톱니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요거 뭐 디자인 때문에 펜까지도 손을 댔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풍속을 가속을 시키고 또 와류 형상을 이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도 이렇게 깔롱지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슈라우드 이 안쪽을 보면요, 요 가운데 여기 안쪽을 보면 자세히 보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면 무슨 기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컬러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스마트 온도 유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녀석이 이 슈라우드에서 측정되는 온도를 감지하고 또 모니터링 하면서 이 전체적인 냉각 상태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래픽 카드 정말 많이 만져봤지만 요런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스마트 온도, 아, 이건 또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사이드를 보시면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쿠단을 리뷰할 때 봤었던 건데 이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요 세 모델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뭐 6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이미지 파일이나 GIF 파일, 그러니까 뭐 움짤이라고 하죠, 그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보통 케이스에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딱 들어가면 밖에선 요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확인해 봤는데 요게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이 사이즈가 화면에서 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는 맛도 있고 또 요게 감성도 굉장히 살려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백플레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레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구단!
일단 보통 이 백플레이트들이 알고 보면 상당히 얇은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두께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한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무광 블랙인데 자세히 보면 헤어라인 처리도 살짝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XX인데 그리고 RGB가 딱 봐도 야 이거 RGB다 싶으시죠? 이 여기 직접 구동할 때 보면 깸성이 아주 미칩니다. 그냥 자 마지막으로 출력 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단자 포맷은 전형적인 래퍼 포맷이에요. 3개의 디스플레이 포트, 1개의 HDMI 포트, 그리고 VR 링크를 지원하는 C타입 USB 포트가 있고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죠. 이게 이 불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데 원키 오버클럭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구동 시에 눌렀을 때는 파란색 LED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원키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PC를 재부팅하면 이제 오버클럭이 적용된 거예요. 뭐 이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쓰고 사용하겠죠. 그냥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실용성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게 왜 필요할까 싶긴 해요. 뭐 이것도 나름 감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냥 출시할 때 이거 없어도 그냥 오버클럭 탁 먹여서 출시하면 안 되나? 이제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라 해도 이 그래픽카드는 또 성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본 테스트 시스템은 모두 같고요. 이 그래픽카드만 불칸 60, 70, 80 슈퍼 순으로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우선 3D마크 벤치 스코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드를 모두 함께 비교하는 관계로 이 명칭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60, 70, 80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60이 8619점 그리고 70이 1177점, 그리고 80이 11568점이 나왔습니다. 이 원키 오버클럭을 적용을 했을 경우 60이 9420점, 70이 1564점, 80이 11732점이 나왔습니다. 컬러풀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 터보 모드라는 걸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키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이 터보 모드를 추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60이 9593점, 70이 1695점, 80이 11885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스코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이 22276점, 70이 25812점, 80이 28641점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키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경우 60이 24011점, 70이 26582점, 80이 29161점이 나왔습니다. 자 터보 모드까지 활성화 시킬 경우에는요 60이 24300점, 70이 27055점, 80이 29630점이 나왔습니다. 자 원키 오버클럭에 터보 모드까지 적용시킬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스코어가 상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게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60과 70의 경우 FHD와 QHD로 진행이 되었고요. 80의 경우는 FHD, QHD, 그리고 UHD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지원하는 프리셋 기준 최고 옵션으로 테스트가 되었고요. 디비전 2입니다. FHD의 경우 60은 9210점에 평균 103프레임, 70은 1763점에 평균 120프레임, 80은 11961점에 평균 13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QHD의 경우 60은 6219점에 평균 69프레임, 70은 7332점에 평균 82프레임, 80은 8263점에 평균 9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UHD의 경우 80은 4471점, 평균 5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FHD의 경우는요, 60은 평균 273프레임, 70은 평균 303프레임, 80은 평균 31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QHD의 경우 60은 평균 190프레임, 70은 평균 218프레임, 80은 평균 23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UHD의 경우는요, 80은 평균 13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토탈워 삼국지입니다. FHD의 경우 60은 평균 80프레임, 70은 평균 90프레임, 80은 평균 98.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QHD의 경우 60은 평균 53.5프레임, 70은 평균 61프레임, 80은 평균 67.1프레임. 자, UHD의 경우 80은 평균 34.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훈련장 기준으로 이 프레임 체크를 그리고 해상도별 풀옵션과 국민옵션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FHD의 경우 렌더링 120에 풀옵션일 경우 60은 평균 123프레임, 70은 평균 142프레임, 80은 평균 15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FHD 국민 옵션의 경우 60은 평균 261프레임, 70은 평균 277프레임, 80은 평균 28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자, QHD의 경우 렌더링 120의 풀옵션은 60은 평균 84프레임, 70은 평균 98프레임, 80은 평균 10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QHD 국민 옵션의 경우는요, 60은 평균 200프레임, 70은 평균 229프레임, 80은 평균 249프레임 나왔습니다. 자, UHD의 경우 렌더링 120에 풀옵션은 80은 평균 57프레임 나왔고요. UHD 국민 옵션의 경우는 이 150프레임까지 나왔습니다. 이 불칸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건요, 굉장히 조용하고 온도도 상당히 낮게 잡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열과 소음 부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감성 부분에서는 최근 제가 접했던 이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80이 아니더라도 60, 70 슈퍼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감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품의 성능은 그동안 테스트했던 이 그래픽 카드들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열과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몇몇 고해상도 게임들의 경우 사용할 때 살짝 고주파음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겠죠. 60 슈퍼의 경우가 624,000원, 그리고 70 슈퍼의 경우가 778,000원, 그리고 80 슈퍼의 경우가 1136,000원입니다. 자,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성능과 가성을 따졌을 때 뭐 이게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RGB 감성에 미친 또 RGB 감성에 미친 아주 그냥 환장하는 아이제 아 감성도 넘치고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아 앞에 때 이벤트 상품을 쫙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야 이게 앞에 때 다 못 뿌리네. 상품이 남아. 아 상품을 너무 많이 준비했나? 이게 순서대로 좀 하려고 했는데 아, 8월 안에 다 뿌리질 못하네. 9월달에 뿌려야지 그러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톰 여러분. 밀리터리 종합정보 채널 전투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정실입니다. 벌써 아톰님의 채널이 1주년을 맞이했네요. 그동안 채널을 이렇게까지 성장시키느라 아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다 아톰 여러분들이 아톰 채널을 지켜봐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토 채널 앞으로도 쭉 번창하시고 더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IT 정보 채널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도 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픽 카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아무튼 아토 채널 화이팅입니다.